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5단부터 준비하시고 연습장에 푸시고 같이 풉시다. 중상위권 보충 문제는 재생목록, 백링지계, 메르스타드 중등수학 1회에 있습니다. 백링지계 개념물이 고등수학 다음 세기에 나왔으니 교재 구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대물이 3000내 또는 해당 재생목록에 가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49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 이제 능숙해지겠죠? 1번을 보게 되면은, 뭐 11 되잖아. 11 되고, 요, 마이너스 7이죠, 그죠? 자,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더, 0, 요 플러스 11. 우측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고,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은, 요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요쪽 방향으로 요만큼 7간 거지. 7과 뭐가 됩니까? 4가 되겠네. 그죠? 여기 뭐랬죠? 마이너스 4. 틀렸잖아요. 됐죠? 이제 능숙해진 분들은 그냥 11 빼기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제 요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함께 있을 때는 요 빼기가 된다는 거. 계산을 많이 해봐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마이너스 1.5하고 1.2죠. 자, 이제 절대값 개념으로 또 해볼까요? 절대값 개념을 하면은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1.5잖아요. 1.2의 절대값은 1.2죠. 누가 더 큽니까? 1.5가 더 크죠? 그죠? 1.5의 큰 쪽에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수의 차를 구해냈죠. 차 1.5에서 1.2를 빼야 되죠.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여기에서 0.3이 됩니다. 이건 틀렸죠. 자, 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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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념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자, 0 마이너스 2.3이 이만큼 있어. 근데 마이너스 2.7 여기서 또2.7 이쪽으로 향하는 거죠. 1.7만큼 좌측으로 가야지 마이너스니까. 그좀더 가니까 되니까 좀더 가게 되면 마이너스 4.0이 되죠. 그죠? 더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커지면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0이 되어야 됩니다. 4번. 아, 그리고 참, 참고로 이거는 마이너스 4.0이랑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이거 뭐 플러스잖아. 이거는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을 말하죠. 그러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 됩니다. 그러면 이거 6분의 5가 되죠. 4번도 틀렸죠. 5번.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0분의 4 되고, 마이너스 10분의 3이죠? 좌측으로 계속 옮겨지니까, 그죠? 더 갔죠? 마이너스 얼마큼? 10분의 7. 그게 돼지갖고, 그죠? 음수 딱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10분의 7. 5번이 맞습니다. 493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4과 다른 하나는, 자, 절대값이 큰쪽 부호를 먼저 택하세요. 이거 크죠? 플러스죠. 그 다음에, 10하고 5의 차가 5죠. 플러스 5는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2 더하기 3이죠. 5죠. 다른 하나 찾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죠. 아니다, 그죠. 자, 3번 봅시다. 3번은 절대값이 큰 쪽, 플러스죠. 그 다음에 6하고 1의 차, 5, 5. 그 같은 거, 그죠? 다 종료 같죠? 자, 이거는 그냥 나란히 대신에 7 빼기 2로 접어도 됩니다. 빼기 2. 그래서 5. 뭐답 5분 되겠네요. 그죠? 5번 한번 봅시다. 절대값이 이쪽이 더 크죠? 절대값은.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에
8하고 3의 차는 8 빼기 3, 5. 5. 마이너스 5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네. 5번은. 5번이 나머지 4과 다르죠. 494번.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자, 이제 바로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대줘야 되죠. 4.1. 9 더하면 마이너스 5. 되죠. 2번. 2번은 플러스, 이거 절대값, 절대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 5.9에서 3.1을 빼야 되죠. 그러면 3.1을 빼면 2.7, 2.7로 적으면 되겠죠. 자, 이건 그냥 0.7 더하기 1.8이죠. 2.5가 됩니다. 절대값 큰 쪽, 이쪽이죠.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2.3, 1.1의 차. 그러면은 1.2가 되죠. 마이너스 1.2. 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죠. 마이너스 더간 거니까, 그죠? 이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2.8이죠. 마이너스 2.8. 결과 값이 가장 큰 거랬어요. 가장 큰 거면은 플러스에서 찾아야죠. 그럼 마이너스는 이렇게 제기하고, 2.7하고 2.5 중에서 2.7이 더 크죠? 그래서 2번이 됩니다. 495번. 다음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A.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B. A 플러스 B를 구해냈네. 가장 작은 수를 골라냈으니까, 일단은 플러스는 남겨두고, 음수. 마이너스 붙은 데서, 그죠? 해결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죠. 자, 이거는 좀, 마이너스 12, 3이니까 15로 고치고,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12, 4 곱했죠. 그럼 20대죠. 자, 음수는 그죠? 음수가 됐을 때는 이걸 비교를 해서 작은 쪽이 큰 거죠. 이게 더 크네.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5. 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그 다음 한 게 절대값이 가장 큰 수랬죠.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0에서 가장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전부 다 뭐 자 요거 가장 멀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2분의 15, 마이너스 12분의 20. 자, 이게 제일 멀죠. 자, 요거는 참고로 마이너스 12분의 10이잖아요. 가장 멀리 떨어진 거는 요거죠. 그죠? 음수 쪽으로는 마이너스 12분의 20인, 그죠? 마이너스 3분의 5가 가장 멀고, 양수 쪽 한번 보세요. 양수 쪽은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플러스 6분의 9죠. 6분의 9하고 6분의 11 중에서 누가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습니까? 6분의 11이지. 양수는 6분의 11이라. 자, 이 둘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가장 큰 수,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이것도 6, 마이너스 6분의 10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거리가 제일, 0에서 제일 멀리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0. 6분의 11. 자, 6분의 11이, 그죠? 있고, 마이너스 6분의 10. 하니까, 거리가 가장 먼 거는 요것만 비교해 주면 되잖아요. 부하 관계 없죠. 그죠? 6분의 11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는 B는 6분의 11이 됩니다. A 더하기 B를 구해야 했죠.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6분의 11을 하라는 소리죠. 마이너스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11이죠. 자, 6분의 11이 더 크죠.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수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6분의 1이죠. 이것은 6분의 1 되죠. 하여튼 요거는 또 이게 교환 법칙에서 교환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죠. 6분의 11 빼기 6분의 10을 적어도 되겠죠. 바로 6분의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496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기역니은에 이용된 드셈의 계산 법칙을 말하시오 이랬죠.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7 됐고 마이너스 10을 됐죠. 요거 두 개. 지금 두 개를 쳐다보면은 요렇게 자리가 바뀌었다, 그죠? 그죠? 바뀌었죠, 지금. 그게 뭡니까? 이건 교환 법칙이죠. 기억은 교환 법칙입니다. 니언으로 이리 갈 때는 지금 요렇게 결합을 했죠, 두 개를, 그죠? 결합했죠, 중괄로 해갖고 결합했지. 497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드셈의 결합법칙이 이용된 곳. 3분의 2 마이너스 0.5는, 요거를 꽂힌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즉, 요거는 마이너스 10분의 5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오르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고. 뭐, 아니죠. 결합법칙 아니죠. 자, 눈에 탁 띄는 거 있습니까? 여기 있네. 같이 묶은 거. 그죠? 요렇게 갈 때 3번이 결합법칙으로 쓰이겠죠. 498번.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갈라에 알맞은 것은, 요거는, 요 두 개 이렇게 자리 바뀌었습니까? 마이너스 5분의 3하고, 그죠? 이렇게 갔죠? 드셈의 교환법칙이죠.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결합법칙 되죠. 나 결합이죠. 교환 결합 다 되어있네. 그러면서 이거 계산을 했죠.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분의 5죠. 그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 더하기 4. 아, 뭐 이거 여기까지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네.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5, 이거는 오히려 5, 오히려 5,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뭐랬죠? 교환하면은 플러스 4 빼기 1 이렇게 된댔죠. 3. 뭐 그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이 큰쪽 이쪽이죠. 플러스죠,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4하고 1의 차 3. 그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야 되고. 일단 뭐 맞는 것은 여기 마이너스 1들하고 여기 3 들어가죠. 1번이 되죠. 499번. 다음 오른 것은, 자, 5하고, 자, 빼기는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그 더하기로 바꾸면은 이것도 부 바꿔주려 했죠. 1 되죠. 5 더하기 1 되죠. 6이죠. 틀렸죠.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7, 이거 더하기로 고쳐주랬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바꿔주면 됐죠. 마이너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되죠. 두 개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8은 마이너스 4. 2번 틀렸습니다. 3번. 플러스 1. 플러스로 고쳐주죠. 그럼 이걸 마이너스로 해줘야지. 이래. 자, 이거는 이제 좀 이제 느낌이 오죠. 그냥 할수 있어. 어떻게? 여기 1이잖아. 이게 뭐랬죠? 마이너스 빼기 4분의 3이 바로 되잖아요. 그럼 4분의 4니까 빼기 4분의 3이 되고 4분의 1 되네. 자, 틀렸죠. 4번. 자, 이거 3분의 1 이제 바로 읽어볼까? 부호 바꾸지 말고 3분의 1 빼기 12분의 5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하고 12분의 4 빼기 12분의 5.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뭡니까? 절대값. 자,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머릿속에서 똑같은 개념이죠. 뭐가 같냐면은 플러스 3분의 1 됐을 때 이걸 플러스 했을 때 마이너스로 바꿨는데, 그러면 1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됐을 때 절대값이 큰 쪽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요 앞에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생략돼 있다. 그 마이너스 15 쪽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해야 되죠? 요 생각을.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2분의 요 차이가 1. 맞잖아요. 5번. 자,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1.2에서 어쨌든 플러스 플러스 다 바뀌니까 플러스 딱 돼요. 6.3 되죠. 자, 이거는 6.3 빼기 1.2 해도 되죠. 이렇게는 5.1 되죠. 그렇죠. 이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500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5인 것은 1번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바로 읽어드립시다. 이거 마이너스 딱 되죠.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두개 다음에 8. 이렇게 되죠. 2번. 2, 마이너스 되죠. 3 되고. 자, 이거 뭡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되죠. 이쪽이 크니까, 그죠? 마이너스 되고, 3에서 2를 빼야 될 거예요. 1. 마이너스 1 됩니다. 마이너스 5인 것 찾으니까 아니다, 그죠? 3번, 마이너스 10. 자, 이거 뭐 됩니까?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죠. 4번, 8. 이거 플러스 플러스. 그죠? 플러스 받고 플러스 바꾸잖아. 플러스 3 되죠. 11. 5번이긴 5번. 5번 요거는 마이너스 19 플러스 14가 되죠. 자, 이제 마이너스죠. 이게 크니까. 그 다음에 두개 차. 19 빼기 14. 5. 마이너스 5. 5번입니다. 501번. 다음수 중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수를 대문자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를 B라 할 때, 거리가 가장 먼 것을 비교하고 싶은데, 전부 다 숫자가 좀, 일단은 뭐, 가장 큰 수를 찾는 거 했을 때, 1보다 큰 쪽을 찾아야 되니까, 요건 일단 제외하고, 세 개는. 둘 중에서 찾으면 되니까, 가장 멀어야 되니까, 이거는 플러스 1.5잖아요. 거리가 더먼 쪽이 요거죠. 마이너스 1.6이 더 멀죠, 0에서. 그래서 절대가 가장 큰 수는 A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그 다음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자, 일단 1 달린 거는 이렇게 제하고, 그죠? 15분의 2하고 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는데, 이두 개를 먼저 비교를 해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6분의 1은 플러스 12분의 2죠. 요거는 마이너스 12분의 6이죠. 그러면은 0하고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까, 그죠? 절대값이 작은 쪽. 자, 요거죠. 12분의 2죠. 6분의 1이죠. 6분의 1, 그죠? 플러스 6분의 1. 니트 가깝죠. 그럼 제외하고. 그럼 6분의 1하고 이제 여기 문제인데, 통분을 해야 되겠죠? 이건 15하고 6, 3, 5, 15, 3, 2, 6, 3 곱하기 5 곱하기 30. 이는 30분의 곱하기 1을 해야 되니까 30분의 4가 되고, 얘는 30분의 5가 됩니다. 가까운 쪽, 그죠? 0하고 가까운 쪽, 이거 양수니까 이거죠, 그죠? 작은 쪽이 되니까 이해되죠? 0이 있으면은 30분의 4, 30분의 5,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B는 15분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B 빼기 A를 했어요. 자, B 빼기 A 조심해야 되죠. 자, B 빼기 A니까 B가 15분의 2죠. 빼기 하고 난 다음에 A를 적어야지. A가 뭡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자, 이건 어떻게 바뀌죠? 15분의 2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1.6을 10분의 16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2, 8, 2, 16, 2, 5, 10. 그러면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하면 곱하기 30, 3, 8, 2, 24. 15분의 2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한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야겠죠. 좀 복잡하죠. 502번. 다음 편은 어느 날 5개의 도시 ABCD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5개의 도시 중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는 이랬죠. 일교차가 가장 큰 도시니까 일교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좀 뭐 적어놔 주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말 안 하고 하네. 일교차는 그냥 최고 기온에서 최저 기온을 빼면 됩니다. 자, 해봅시다. A부터. A는 6.1 빼기 마이너스 2.3이죠. 6.1 플러스 2.3이 되고 8.4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6.7을 적게 되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6.7 되죠. 자, 이거는 6.7 빼기 3으로 교환되죠. 교환법칙 썼죠. 3.7. 가장 큰 도시니까 일단 B 제외, 그 8.4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C. C는 12.4 빼기 플러스 4.5는 12.4 빼기 그냥 4.5 하면 되죠. 빼기 되죠. 자, 4에서 5 빼면은 9. 그 다음에 요 1 되고 점, 1에서 4, 7. 7.9가 되죠. 8.4보다 작죠. 자, 제외. D는 0에서 8, 마이너스 8.7을 빼야 되죠. 그죠? 자, 이거는 0 플러스 8.7 되고, 이거는 8.7 됩니다. 8.7. 오, 이거 탈락. D 8.7. 그 다음 E. E 가게 되면 3.9 빼기 마이너스 4.9는 3.9 더하기 되죠. 4.9 되고 8.8. 이게 제일 크네. 이네, 그죠? 5번이 됩니다. 503번. A, B가 있는데 A-B를 구해라. 자, A부터 해봅시다. A는 6분의 2로 고쳐야 되겠죠? 바로 빼기로 하면 되죠. 6분의 5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쪽이죠. 마이너스죠. 그죠? 근 쪽. 그럼 마이너스 딱 해놓고 그 다음 6분의 5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죠. 6분의 3이 되죠.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B 갑시다. B는 4분의 1 한 다음에 이거 그냥 더하기 더하기 바뀌잖아요. 그럼 더하기 되겠네. 5분의 2죠.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4이 8이 되죠. 20분의 13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뭘 해놨죠? A-B 됐죠? A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20분의 13. 자는 마이너스 20분의 10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20분의 13 마이너스 20분의 2개 더하면은 23이 되죠. 504번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모두 고르면 0에서 뭐 이쪽으로 쭉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거 어떻 봐도 원래 마이너스 2 있는데 그 다음에 간격을 먼저 보세요. 두 개고 다섯 개 간격이죠. 마이너스 5만큼 같겠네. 또는 어떻게 나타나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만큼 같겠네. 뜻이잖아, 지금. 그죠? 뭐, 그래갖고 이게 마이너스 7이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만큼. 그죠? 됐죠? 마이너스 7 되죠? 이거 504번이 바로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좀 읽어드릴 때 마이너스 2하고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고 플러스 5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걸 플러스로 바꿔주고 이걸 마이너스 바꿔주잖아요.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5 이거 돼요. 505번 오른쪽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계산식을 모두 고르면 지금 뭐죠? 이게 0에서 그죠? 마이너스 2 이랬다는 거는 0에서 오른쪽으로
뭐죠? 지금 화살표가 좀잘안 보이는데 지금 1이 됐죠? 4만큼 이동하고, 그죠? 4만큼 이동했죠? 플러스 4만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동했는데, 이거는 얼마큼 갔습니까? 이게 지금 거리가, 여기가 2고, 여기가 4잖아요. 6만큼 좌측으로 갔다는 거는 마이너스 6이 됐단 소리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6이 됐다는 소리고, 어디에서? 플러스 4에서. 자,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래 되죠? 요거를, 뭐, 뭘로 적나? 적는이라겠죠? 처음에 이제 여기가 플러스 4. 가서 좌측으로 마이너스 6만큼 갔잖아요. 그죠? 6만큼 갔으니까 좌측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지.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 마이너스를 하고 6에서 4의 차이는 이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죠? 4 플러스 4한 다음에 요거 뭐 그냥 이거 뭐가 되지? 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플러스 되고 이게 플러스 되면 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치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어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것 같은 거는 1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죠. 마이너스 2된 거. 일단 도착지가 뭐, 근데 좀 쓸렁한 문제다, 그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1이 갔다, 1이 갔다 이러니까 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어쨌든 순서대로 가는 건데, 뭐, 요거는 이제 중학교용으로, 아까 504번하고, 504번하고, 505번은 중학생용입니다. 중등부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 뭐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온 문제죠. 자, 506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자, 요두개 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하면은 5 빼기 2 해도 되죠. 이렇게 교환해갖고 빼기 6. 이렇게 하면 5 빼기 2 하면 3이죠. 3 빼기 6 되죠. 빼기 6 쪽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 6에서 3 빼면 3이죠. 3,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아, 여기를 지금 할 필요 없지. 참, 이거 그냥 계산해야지. 갑자기 또 교환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 그냥 교환해도 마찬가지잖아. 3 빼기 1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계산해야지. 자, 절대값이 큰 쪽이 마이너스 7이죠. 음수죠. 그죠? 7에서 3 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더 빠르죠. 그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되죠. 가장 작은 것입니다. 자, 작다는 것은 숫자를 물어본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3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이 더 작잖아, 마이너스 9가. 자, 3번 갑시다. 3번은, 요런 문제도 되죠, 요렇게. 즉, 요렇게 마이너스 6, 요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플러스 13이 되죠. 마이너스 11 되잖아. 더하기 13은, 자, 더큰 쪽이 요거죠. 플러스죠. 13에서 11 빼면은 2가 되죠. 플러스 2. 2가 됩니다. 작은 것, 더 커져버렸죠. 양수니까.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자, 요거 문제 합시다. 20분의 43, 12 더하기 20분의 3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기 20분의 15가 됩니다. 그대로 둡시다. 약분하지 말고. 마이너스 20분의, 이걸 고칩시다. 5, 7이 35 더하기 20분의 15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붙여놓고, 그 다음에 20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20분의 20이 됩니까?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가장 작아야 되는 거 이것도 아니네, 그죠? 마이너스가 현재 제일 작다, 숫자가, 그죠? 그 다음, 5번. 5번도 1.7 더하기 1 문제 하면 되지. 이거 두개 문제 계산하면은 2.7 되죠? 그 다음, 빼기 2.2죠? 간단하다, 그죠? 0.5가 되죠. 자, 제일 작은 것은 2번이 되네. 2번입니다. 507번.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 1번부터 해봅시다. 1번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 되죠. 이게 뭐니까 이거 플러스 3이 되죠. 마이너스 6, 이거 두개 문제하면은 더하기 5는 자 이제 어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딱 되겠죠. 절대값이 큰쪽 음수 그 다음 6에서 5 빼면 1 마이너스 1딱 되잖아요. 두 번째 봅시다. 요거는 자, 또 바로 읽어드릴 수 있겠죠. 4분의 3, 뭐 되게 빼기 되잖아. 2분의 1, 빼기 되죠. 빼기. 4분의 9는 자, 4로 그냥 다 동그라미는 3, 여기는 빼기 2가 되죠. 2를 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이 되겠죠. 자, 는3 빼기 2, 1 되고 빼기 9, 4. 자, 음수 쪽에도 그저 마이너스 붙이고 9에서 1 빼면 8, 4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거죠. 일단 이거 다 옳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죠. 3번은 13.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되죠. 플러스 4, 플러스 7, 플러스 10은 17 더하기 17은 34. 맞습니다. 4번 봅시다. 4번 마이너스 6.2 더하기 4.1. 자, 요거 더하기 0.3. 요거 빼기 1.5가 되죠. 딱 됩니다. 자,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2 마이너스 1.5 그대로 좋고 요거 두개 계산하면은 더하면은 4.4가 되죠. 요두개 하게 되면 마이너스 되죠. 더하면은 7.7이죠. 7.7 더하기 4.4. 음수가 더 크죠? 그럼 그죠? 음수 쪽 절대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에 이두개 빼야 되겠죠? 3.3 되죠. 마이너스 3.4. 맞습니다. 5번 봅시다. 5번 5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5 되고 더하기 2 되고, 요거는 더하기 0.1, 10분의 1로 고칩시다. 있고, 좀 그렇다 그죠? 자, 20으로 다 통근합시다. 20으로 하게 되면 곱하기 4, 4, 2, 8. 그 다음에 5, 4, 5, 25. 20 곱하면 40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되고, 그 다음 이거 그냥 8 더하기 40 더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0하고 40이니까 50 되죠. 50 빼기 25 이렇게 더 빠르죠. 20 이렇게. 는 50에서 25 빼면 25, 20이 되죠. 5, 25, 5, 4, 20은 4분의 5가 됩니다.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5분이 됩니다. 자, 508번. 자, 51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산 좀 많으니까. 508번. 1번. 자, 요거 먼저 눈으로 하면 뭐 됩니까? 마이너스 10, 이제 눈에 보입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2는 마이너스죠. 9가 되죠. 틀렸죠. 2번 갑시다. 2번은 6으로 통분하면은 4 되죠. 곱하기 20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좋고, 그 다음에 3이니까 3, 3은 9 되죠. 자, 이거 두개 더하면은 4 더하기 9죠. 13이죠. 빼기 5죠. 빼기 5죠. 주고, 이렇게 6. 그건 13 빼기 5는 8이죠. 6, 2, 4, 8, 2, 3은 6, 3분의 4입니다. 3분의 4인데 뭐죠? 마이너스를 했죠? 틀렸네. 3번 갑시다. 3번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9 하면은 마이너스 13이 되고 10하고 7 하면 플러스 17 되죠. 자, 이거는 뭐17 빼기 13이랑 같은 거니까 4가 되잖아요.
해접살이 바꿔줘도 되고, 또는 뭐, 양수 쪽이 이게 더 크니까, 그죠? 플러스를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10 빼기 13 하든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뭐, 3번이죠? 3번은 4가 나왔죠? 아니, 또, 틀렸죠? 4번은, 자, 요거, 2, 더하기 4, 더하기 3, 빼기 16, 이렇게 정리해도 빠르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는 숙달이 되면은, 2 더하기 4 더하기 3, 머릿속에 9, 이제, 이쪽으로. 바로 그냥, 9, 마이너스 16. 자,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16에서 9를 빼면 7,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지금 4번이 돼 있네요. 자, 5번 또 갑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딱 보고, 보고 안 되네. 그냥 뭐, 저기는 그냥 10으로 통분해야지. 10으로 하면 이는 마이너스 5 되고, 1은 1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는 2 하면 되고 3 이렇게 해서 요두개 문제 한개더 빠르겠죠. 마이너스 7이죠. 요두개 하면은 플러스 13이죠. 10입니다. 자, 플러스가 더 크죠. 그죠? 그럼 플러스 적어놓고 10분에 그 다음에 13에서 7을 빼면 6이 되죠. 6 플러스 10분이요. 이거 10, 2, 3은 6. 5분의 3. 5분의 3인데 5분의 1 했죠? 틀렸죠. 어쨌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09번. 자, 이거 제가 그 기초 문제 할때 말씀드렸죠? 이거 쉬운 문제 나오니까. 자, 이거 좀 계산 잘 해주십시오. 500번 봅시다. 일단 제일 그 소가로 보이죠? 가로 그냥 가로. 그냥 가로라는 게 되놨겠다. 그죠? 그 다음에 중괄호가 보이고. 짤이 됐죠? 요 가로 안에 거를 먼저 해야 되죠. 그냥 안 되니까, 자, 2.5는 뭡니까? 10분의 25죠. 마이너스 8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520, 525. 이렇게 한 다음에는 5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했을 때 이거를 8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8분의 4, 5, 20 마이너스 8분의 1을 하면 되겠죠. 5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자, 요거는 8분의 1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로를 딱 이렇게 돼.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저5 마이너스, 자, 이거는 8분의 28 마이너스 8분의 19 이렇게 하고는 5 마이너스, 자, 이쪽이 더 크죠? 음수 쪽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하고 19에서 18 빼면 1이죠. 8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는 5 더하기 8분의 1이 되고, 그러면 8분의 40 더하기 8분의 1 되죠. 그럼 8분의 41이 됩니다. 510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좀 규칙이 보입니까? 규칙을 찾아라는 소리네. 아, 이거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이게 총몇 개냐면은 숫자가 지금 100개죠. 1, 이렇게 세면은 100개인데, 그래서 짝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그럼 여기에 5 빼기 6, 더하기 7 빼기 8. 뭐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5 빼기 6, 이런 식으로 되네. 7 빼기 8. 더하기, 이제 99 빼기 100이 되죠.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이 묶음 수는 몇 개입니까? 50개가 되죠. 묶음 수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1 빼기 2 결과가 뭡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주고 1 되죠. 2에서 1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것도 마이너스 1이지.
자, 이것도 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됐죠? 자, 마이너스 1이 지금 몇 개입니까? 50개죠, 50개. 그죠? 마이너스 1이 50개잖아. 50개면 마이너스 1이 2개면 마이너스 2 되죠. 3개면 마이너스 3 되고. 50개니까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요거 뭐 불편합시다.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 규칙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막 풀어야 되거든요. 뭐, 그거 이제, 조금 미리 배운다라는 기분이 되죠. 아, 두 개인가 봅시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510번. 511번. 다음 식의 기역 연득의 세수를 한 번씩 넣어 계산한 결과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그러면은 가장 작은 값이 되려면은 빼기가 됐죠. 빼기 한 이 수, 이 수가 뭐가 됩니까? 여기에 가장 큰 수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작아지잖아. 결과가. 맞죠? 가장 큰 수를 넣어야 돼. 가장 큰걸 빼버려야지. 가장 큰 수는 누굽니까? 음수를 놔두고 플러스 중에 큰 수를 구해야 되죠. 이거는 12분의 3이죠. 아, 이게 제일 크네. 그죠? 4분의 1을 넣으면 돼. 그죠? 여기에 4분의 1이 들어갑니다. 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드셈이니까 그죠? 아무거나 적어도 되겠네. 아무 적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1딱 적으면 되지. 이거 계산하죠. 자, 는 요거는 12 마이너스 12분의 4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1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는, 이 문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되죠? 12분의 3이 되죠, 그죠? 여기서 빼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자, 4분의 1을 적는데, 요거는 12분의 3이 되죠. 자, 는,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좌측으로 쭉 갔잖아. 12분의, 이것도 두개 다음에 6. 이건 6이란 6. 6이 1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51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별표 한 3개 정도 하셔야 되겠죠. 512번.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자, 10보다 마이너스 7만큼 큰 수죠. 자, 그러면 10보다 마이너스 7 크다. 이 뜻이지. 이 뜻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7 크니까 이거 답이 뭐됩니까? 이거는 10 빼기 7 되죠. 그러면 3이 됩니다. 자, 이거 뭐 말이 어렵죠. 512번 하기 전에 뭔가 다른 설명이 있냐면은 뭐 위에 그 유형 6번 해갖고 조그맣게 하고 저는 이거를 뭐 설명을 안 하고 계속 푸는데, 위에 보면 나와있죠. 참고, A보다 이만큼 큰 수, A 플러스 2. A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큰 수. 자, 그거 뭐 읽어보세요. A보다 이만큼 큰 수. A보다 이만큼 크다고. 그럼 플러스 2 되겠지. 그럼 A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큰 수, A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큰 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바로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또뭘 해놨습니까? A보다 이만큼 작은 수. A보다 이만큼 작은 수, 빼기. A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작은 수. A보다 마이너스 이만큼 작은 수. 이렇게 붙이라고 했죠. 요 설명이 잘 나와 있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오답노트 있죠? 오답노트에 그 있는 거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면서 요걸 딱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정리한 그 이론 밑에다가 문제 1번 딱 지어 512번을 오류 붙여 놓는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EX. 이 문제에 대한 예.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론 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제를 오리붙이든가,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에게 학원 다니시면은 복사를 해갖고, 그죠? 오리붙이는 또 빠르겠죠. 이게 언제 닫습니까? 이걸 갖다 딱 공식 붙이놓으면 되겠죠. 이것도 오리붙이야. 그 밑에다 관련된 문제를 탁 정리를 해요. 그러면은 아, 요거 하면 요거 탁 기억이 되잖아요. 요렇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뭐 그렇게 했고, 이제 2번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7만큼 큰 수, 이 되겠죠? 그럼 이거 7 빼기 2잖아. 5가 됩니다. 3번. 2보다 3만큼 작은 수. 작은 수, 그죠? 자, 이거 마이너스죠? 그럼 3에서 2 빼면 1이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죠? 일단은 뭐, 3하고, 이거, 그죠? 5가 지금 제일 크다, 그죠? 4번. 7보다 마이너스 1만큼 작은 수, 작은 수, 마이너스 붙이죠. 여기는 7 더하기 1 되죠. 8 되면, 오, 8 나왔다. 제일 크다, 그죠? 네. 5번. 0보다 4만큼 작은 수, 1 되죠. 그냥 그대로, 자기 그대로 이거 가져오고, 0, 0 있을 때는. 마이너스 4이 됩니다. 가장 큰 수는 4번이 되죠. 4번. 513번.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만큼 작은 수. 작은 수. 작은 수. 이렇게 되지. 됐죠? 이게 뭐라고? 작은 수를 X를 한다. 그럼 구해놓고 X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2로 고칠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이게 X라고. X보다 X보다 단자 이거 X 우리 구했잖아. 요거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4분의 5만큼 큰 수를 구하시오. 이 뜻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4분의 6 더하기 4분의 5 되죠. 음수 쪽이 그죠. 그죠? 마이너스 붙여놓고 4분의 6에서 4분의 5를 빼게 되면 4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제 세 문제 남았네.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514번. 두 수 AB가 다음과 같을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 A는 0.6보다 A는 0.6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작은 수. 자, 이거는 0.6은 10분의 6이고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2, 3분 6, 2, 5, 10. 15로 통근하면 3, 3분 9 더하기 15분의 5가 되고 15분의 14가 되죠. B는 마이너스 6분의 7보다 4분의 3만큼 큰 수 플러스가 되죠. 큰 수 플러스. 이렇게. 이거는 12로 통근하면 마이너스 2, 7이 14 되고, 플러스 12, 3, 3, 9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해놓고, 12분의 14에서, 14에서 9를 빼기만 하면 되죠? 그럼 12분의 14에서 9를 빼면, 5.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죠. A 더하기 B. A 더하기 B는 A가 15분의 14고, 근데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죠. 최소공배수로 구하면은 3, 5, 15, 3, 4, 12. 3 곱하기 5 곱하기 4는 20이니까 60이 되죠. 60분의 이거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그럼 곱하기 4를 하면 4, 4, 16, 4, 4, 4, 5. 그 다음에 빼기, 바로 빼기 되죠. 60이 되려면 이거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됩니다. 60분의 31이 되죠. 뭐, 이것도 별표 하나 됐다. 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죠? 자, 515번.
AB 값을 구해라. A는 2보다 마이너스 6분의 1만큼 작은 수 빼기라 되겠죠. 이거는 2 더하기 6분의 1이 되죠. 그러면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13이 됩니다. B는 마이너스 9분의 2보다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큰수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2, 마이너스 되죠, 이거. 마이너스 9분의 3을 곱해, 3, 4, 12. 마이너스 딱 해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놓고, 9분의 2개 더하면은 14. 마이너스 9분의 14가 되죠. 뭐라놨죠? B. 이분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9분의 14가 B잖아. 그 다음에 보다 크고 X가, 그 다음에 A 값은 6분의 13. 이래죠. 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개수.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점 얼마, 얼마죠? 이거는 2점 얼마, 얼마죠? 그럼 X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거는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으니까 쭉 마이너스 1 포함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해줘야지. 0. 그럼 여기까지 1, 2까지 해야 되죠. 2 포함이잖아, 그죠? 이거 이면은 여기일 거라. 2점 얼마 얼마가. 그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 0, 1, 2를 적어주면 되죠. 롤이 됩니다. 개수를 구해야겠죠? 4개가 되죠. 자, 516번.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의 높이를 비교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악산은 지리산보다 207m 낮다. 설악산은 지리산보다 207m 낮다. 여기까지가 207m라네. 한라산은 설악산보다 242m만큼 높다. 한라산은 설악산보다 242. 여기가 242m라지. 그죠? 그러면은 이걸 똑같이 끄면은 여기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242에서 207 빼면 되죠. 7 빼면 5, 3에 3. 여기가 35m가 되죠. 그럼 이두개 더하면 242가 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저기 뭐라고? 이게 한라산이죠. 한라산. 오대산은 한라산보다 387m만큼 낮다. 한라산보다. 지금 이까지는 242잖아. 그 밑으로 더 가야 되네. 더 와야 돼. 여기가 오대산 되겠네. 그래놓고 이까지의 길이가 387m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가, 여기서 이까지가 242잖아요. 그럼 이까지는 어떻게 구해요? 387에서 242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 값은 387에서 241을 빼면 됩니다. 빼게 되면은 5, 4, 145m가 되죠. 이거 오대산과 오대산과 한라산의 오대산과 설악산의 높이의 차 지금 구했죠? 지금 어떻게 구했네? 뭐 보겠죠 제가?
그죠? 됐죠? 그랬고, 요거 1번 안 했다, 그죠? 네 개의 산을 높이가 높은 곳부터, 한라산. 그 다음에 지리산. 그 다음에 설악산. 그 다음에 오대산. 이쯤 되겠죠? 자, 이것도 뭐, 마지막이니까 오늘 강의 3개를 하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